조금이라 그런지 물살이 그래도 좀 낫군요. 천우신조를 바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저기 이 명량의 특성을 간파하지 못해 조금 때 서진을 하고자 한다면 그 싸움이 한결 수월할 듯 합니다만. 저기 만일 명량의 특성을 알고 있다면 다음 달 보름 명량을 통과하려 하겠지. 배를 제대로 세울 수 있을조차 가늠할 수 없는 전장에 부하들을 기어이 세울 생각이십니까? 일각의 시간도 낭비치 말고 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오. 명량의 물살이 가장 빠르고 거친 한시진, 그 한시진을 버티는데 승패가 달렸소. 장군!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소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임을 잊지 마시오. 저기 9월 16일 명량의 바다에서 죽어주겠다는군. 속도를 높이고 있구만이라. 지금이다 배를 돌려라. 전속력으로 울돌목을 통과한다. 네 장군. 명령기를 올려라. 전함대 배각이다. 배각하라. 배를 돌려라. 서둘러라. 일박도 지체치 말고 배를 돌려라.
하시겠다. 그 정도 계책은 있어야 이순신이라 하겠지. 그러나 아무리 용을 써봐야 되지가 않는 싸움이야. 항상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이 있는 법이고. 진도를 도라. 이순신의 배후를 쳐라. 도관에 뭐라 그 처참히 밟아버리라 이 말이야. 넓게 원을 더 크게 놓으세요.
철새의 위치를 들켜서는 안 됩니다. 적이 철새를 눈치채면 조선군의 안위는 없어요. 여자들은 뭘 하고 있는 게야? 글쎄요. 그 나라 군사들의 무운이라도 빌겠다는 것인가? 한심한 자들 같으니라고 하늘이 전쟁을 대신이라도 해준다든가 어디. 성주나라! 성주나라! 일자진이라 300척이 넘는 함대를 일자진으로 막을 수 있다고 여기다니 멍청한 놈. 닻을 내려라. 죽기로 싸운다. 장군, 닻을요. 일각도 지체치 말고 명령을 내려. 알겠구만이라 장군. 닻을 내려라. 닻을 내려라. 닻을 내려라. 어서 닻을 내려라.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닻을 내려라. 여기서 재판을 보자. 내려야 되나? 저 함대의 규모를 좀 봐! 도끼 50척은 되겠어! 잘못하면 우리 다! 왜 이러시오! 악에서 듣는다게! 같이 내려라! 마군관!
이곳을 무덤으로 삼을 각오를 하고 싸우겠습니다, 잡군.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 하신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소장, 우리 조선군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적이 눈앞에 있는 한 장수가 있어야 할 자리는 서한 앞이 아니라 전장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신 것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함께 조선의 바다를 지켜온 그대들이 자랑스럽다. 죽어서든 살아서든 우리는 조선의 이름으로 하나다. 분파라! 적선을 모조리 분멸하라! 분파라! 조선들은 물리칠 수 있는 적이 아니야. 원인을 찾아, 속히 배가 걸린 원인을 찾아 이 말이야. 어둠에 방포 어둠에 인간을 놓치지 말고 속히 장전하라. 방포야 아야 경목 오더냐 빨리빨리 움직이고 탈환 철충 방파! 방파! 의선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포해! 방파! 나으리! 나 살아있는 거 맞지 마군관! 나으리! 지금이라도 퇴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이길 수 없어! 저 적선들 좀 보라고! 아, 저거 주둔 200척은 묶여있잖아요! 나만 잘 들으시고, 예? 이 배에 탄 놈들은 쥐새끼 한 마리라도 다 나리 명령에 죽고 살고 하는 것이오. 근데 시방 나리가 진로 다 동의하면 어쩐단 말이오. 맨 다부지게 잡수고 적진을 잘 살펴서 명령을 내리시오. 방포하라! 장전하란 말이야! 땅에 장전하란 말이야! 사수! 이런 쌀들놈들! 사수 준비! 안 일어나? 너희들이 어머를 해야 독수리 장전할 거 아니야! 사수 준비! 준비! 선수배! 어라! 선수배! 선수배! 명대로 하라!
강도를 찾으라 이 말이다! 이순신의 배는 조선 수군은 고작 10시의 척이란 말이야. 300척 함대와 어찌하여 근데 요시 이러이러 아직도 이순신의 배우를 치지 못하고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게야. 해라 버티고 살기는 힘들거네. 용루의 철이 버티면서 전투까지 하고 있다. 조선놈들은 대체 무슨 힘으로 철을 버티고 있는 게야. 됐어. 잘 버텼어. 무심말 이제 물살이 잠시 주춤한다. 속히 신기전을 올려. 예, 나리. 조준이야! 네! 장군! 오시고 말이다. 방포! 오시다! 다출 올려라. 적을 향해 돌격할 것이다. 예, 장군. 다출 올려라! 다 돌려! 돌격하라! 외적을 남김없이 섬멸하라! 돌격하라! 싸우는 것이 더 낫단 게요! 이렇게 삐졌다는 것이 더 위험하단 게! 쏘게 명령 내리시오! 어찌하여 전라우수군과 요태의 전선으로 합류하지 않는 것이냐! 조여계를 올려라! 당장 진으로 합류하라 명하라! 예, 장군! 조여계를 올려라! 조여계입니다, 장군! 동료를 해야 합니다! 이거 미친 짓을 했잖아! 안 되는 싸움이야! 다같이 개죽은 대하고 싶어! 얻어요? 그러면 시방 싸우다 그 꽁무니 빼겠다는 거야! 돌격기 올려!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마구관! 몰라서 묻는다요! 싸게 올려! 마구관! 마구관! 형께서 영을 내리지 못하시겠다면 소관이 내리겠습니다! 네 이놈! 닥치거라! 돌격하라! 돌격하라! 그러냐? 당장 해! 당장!
아니야, 내 칼에 죽겠느냐? 아니면 싸우다 장수답게 죽겠느냐? 칼집에서 칼을 뽑아라. 그리고 칼집은 버려. 장군, 너는 이 나라 조선 주군의 장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리, 어서 명령을 내리시오. 어서, 어서 명령을. 나오고 싸우란 말이오. 빨리 빨리 와, 형들아. 영감한 새끼. 최강을 마군관! 마군관! 모두 위치로! 적을 향해 돌격한다! 적을 맞아 죽여 싸울 것이다! 예! 장군! 돌격하라! 돌격하라! 더 힘차게 돌격하라! 단 한 분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섬멸하라! 돌격하라! 바다를 가로질러 줄을 걸었다. 역시 짐작대로구만. 그 줄은 여기, 또한 저기 두 군데서 조정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나무의 색깔을 보아라. 적어도 사흘 전에 죽은 나무가 분명해. 그러니 저리 물기가 다 빠져 잎들이 하나같이 힘이 없겠지. 당장 명령을 내려 저 나무들을 남김없이 모조리 태워 없애라고 해. 하! 시간 노출됐다! 어디 있어? 상륙을 미워해! 상륙해서 줄을 당장 끊어버려! 왜?
목을 돗대에 걸어라! 다시 적을 향해 돌격할 것이다!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다. 예. 적들도 더는 상륙하지 못할 거야. 물살이 바뀌고 있다. 단 한쪽에 판옥선듯 태우 없애기 전에 물살이 또다시 이순 신이놈이 우리 일본군을 아, 술래 흑신 흑신 일어나보세요 술래 빨리 철새를 불어라 파트파트 불거라 이제 불거라 얘기가 꺾였다. 우리 조선 수군은 결코 패하지 않을 것이니 그대들의 손으로 이 나라 조선을 구하라. 돌격하라. 어찌 숙히 명령을 어찌 이런 일을 자꾸 명령을 이럴 수는 없다! 우리가 눈앞에 있다! 마지막까지 죽기로 싸우는 자! 승리할 것이다!
이것은 단 13척의 배로 적선 333척을 물리친 실로 기적적인 승리였다. 이날 분멸한 적선의 수는 모두 31척. 분멸 격침되진 않았으나 전투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적선의 수는 92척에 달했으며 물리친 적의 수는 모두 18,466명에 이른다. 당시 일본군은 이순신의 파직과 원균의 패전으로 인해 한산에서 여수까지 제해권을 확대하고 수륙병진을 통한 도성장악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명량대첩은 바로 그 일본군의 전략을 모조리 무산시킨 일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순신과 휘하 장수들, 이름 없는 군사들과 백성들, 그들의 강인한 투지와 저력이 이루어낸 쾌거였다. 또한 이후 정유년에서 무술련으로 이어질 수군 재건과 23전 23승 이순신의 빛나는 전승 심화, 그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